네,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정의선 회장의 등 뒤를 쓰다듬으면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조금 친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그 그림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현대차와 기아차 관련,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걸로 이제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의선 회장이 바라고 있는 또는 바이든이 바라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따른 투자 포인트를 또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바이든과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만났을 때, 그냥 부품 회사들, IRA에 대한 부분을 상당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정의선 회장도 상당한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부분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뭔가를 지금 또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작년 이슈인데요.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자동화 설비 계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자동화 설비 계약을 했답니다. 이제 전기차 공장도 상당한 자동화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뭐 농담적으로 얘기를 할 때, 자동차 부품사들도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부품사 밑에 정비소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보다 이것이 이제 전기차 모델로 바뀌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제한제 배터리 말고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뭐 자동차 바퀴라든지, 나머지 부분 자체는 엔진, 뭐 우리가 엔진 오일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자체를 연료를 떼는 부분이 아니고 전기로 운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크게 잠고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전장 부품에 대한 컴퓨터 오류라는 이런 거 부분 말고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뭔가의 완성차를 만들어 가는 과정 안에서도 특히 뭔가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손이 가는 부분보다는 좀더 수월하게끔 뭐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런 준비를 상당 부분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새로운 문화에 대한 부분,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준비도 미국에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왜 그러면 이런 준비를 해오고 있을까라는 부분이에요.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제조업에 대한 임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미국이 현재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더 비싼, 지금 임금을 나타내고 있고, 현재까지 약 5년 동안에 대한 제조업 임금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 꾸준하게 우상향했던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임금이 계속 올라왔던 거예요, 미국은. 그런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차가 과연 미국 내에서 이런 임금을 주면서 과연 실적을 낼수 있을까? 거기에 따른 이제 본질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현대차에 대한 실적 추이인데, 우리가 2019년, 2020 2021년, 2021년도, 그리고 2022년도 아직까지 다 나온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어 왔던 과정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2019년도 결산 때는 영업이익률이 3.4입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는 2.3이고요. 물론 코로나에 대한 영향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게 5.6% 정도가 나타나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제조업은 3에서 6% 정도, 뭐, 우량한 수준입니다, 현대차가.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영업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을 혁신적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볼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만 원짜리를 생산을 해서 13,000원에 팔고 16,000원에 판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률 3에서 6% 정도 나오겠죠. 그럼 테슬라는 얼마인가라는 거예요. 자, 테슬라는 20%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얼마인가? 삼성전자는 10% 후반대가 나오고 있고, 애플 같은 경우 20% 후반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업이익률을 해결하기 위한, 영업이익률을 더욱더 올리기 위한 방법적인 수단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보다 미국에서에 대한 현지 생산을 해버린다면 저런 인건비에 대한 감당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겠죠. 우리가 지금 현대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칠해가며 3%에 6% 정도 영업이익률을 낸다고 본다면, 그러면 그 밑에 부품주들, 앞서 봤던 그런 부품주들은, 그런 부품사들은 과연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결국 1차 밴드 업체라도 1%, 2% 끼 그거밖에 안 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저는 모색할 거라고 봅니다. 그 모색하는 방법이 바로 로보틱스 또는 무인화와 또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적인 부분 자체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현재까지 이 정우성 회장은 상당한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특히 현대그룹이 인수를 했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작년에 물류 로봇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생산하자마자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이런 창고 정리형 로봇이라든지 또는 물류에 관한 로봇들은 지금 국내에도 상당한 많은 회사들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한게 이제 쿠팡에, 아시죠? 쿠팡 그 물류센터에 가시면 이런 로봇들이 정리하는 모습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물류 관련 또는 창고 정리 관련된 또는 이송 관련된 로봇들은 이미 실상에서도 상당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는 것은 이 정혜선 회장에 대한 미국에서에 대한 사업 성공 자체는 결국 자동화를 얼마만큼 빠르게 이루어낼 것인지, 이 인건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저는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차가 로보틱스 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결국 앞으로 짓는 공장들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가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런 자동화가 50%가 될 것이냐, 아니면 100%가 될 것이냐, 90%가 될 것이냐에 대한 근원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에 대한 시장 자체도 결국 로봇이라든지 자동화라든지 또는 무인화라든지 AI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자, 로봇이라는 개념이 우선이냐, 아니면 자동화라는 개념이 우선이냐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로봇이라는 부분으로 한정 지어버리면 우리가 시장 자체를 확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AI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 뒤에 있는 범위로 확장되지 않죠. 자, 챗GPT 관련주인데 왜 AI 반도체가 움직이지? 이해가 안 되죠. 자, 하지만 그것을 범위를 조금 더 넓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화나 무인화라는 개념 자체가 상위 개념인 거죠. 산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흐름상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무인화로 가는 시대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로봇이라는 산업이 발전을 하는 거고 AI 산업이 발전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 우리가 2017년도 3월 달에 테슬라가 우리나라에 매장을 출시를 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됐어요. 이런 전기차 시장이 시작이 되면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뭘까?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2017년도 6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박수권 돌파하면서 그때부터 지속되는 상승 사이클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 몰랐을까요? 아니죠.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2차전지가 올랐고, 차량 경영 관련주가 올랐고, 전장부품주가 올랐고, 현대차의 주가가 바뀌었고, 여러 가지에 대한 분위기들이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로봇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상승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로봇이라는 키워드가 상승하는 건 맞지만 그에 따른 기본 토대는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산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대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라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고, AI라는 산업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고, 그에 따른 반도체가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자동화나 무인화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적인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무인주 차량 관련된 기업이 KCS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기업도 기업에 대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상한가를 가거나 또는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격 진료, 원격 의료, 최근 AI 의료 다 어디에서 파생되는 겁니까? 결국 무인화와 자동화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파생되는 개념들이거든요. 자, ChatGPT, Bing 이런 것도 어떤 개념이에요? 결국 AI라는 산업, AI 위에 바로 이런 무인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무인화에 대한 것들이 확대가 되면서 AI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개념 자체를 먼저 알고 시장을 본다면 꾸준히 로봇에 대해서 파생되는 것들 또는 로봇에 또 확대가 되었으니까 또 어느 한편에서는 이런 자동화 무인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더 수면위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예측을 좀 하면서 준비를 미리 할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트렌드를 선점을 하셔야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또큰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런 전고체라든지 또는 나머지 2차전지 관련된 뭐 양극재나 음극재, 지금 전구체, 폐배터리 이런 것들도 계속 미리 준비를 했던 만큼 또큰 수익이 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것들, 자동화와 무인화에 대한 키워드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결국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올해 안에도 큰 수익이 날수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군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많은 종목군들을 다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좀 중요한 기업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자동화 무인화는 결국 계속적인 임금에 대한 상승, 그럼 이런 임금에 대한 상승 자체를 대체해야 되는 기업에 대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 스마트 팩토리나 또는 공장 자동화는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가속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자, 주문과 결제도 이제 무인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키오스크라든지 또는 무인주 차장, 우리나라 대부분 다 요즘은 뭐 신용카드 결제로 무인주 차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산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오늘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는데, 자, SM코어는 SK가 투자를 한 회사죠. SK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고 정리 자동화 기업이에요. 자, 그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 현대그룹 내에서 자동화 관련된 생산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반드시 체크는 해놓으셔야 된다. 자, 삼익THK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장비 기업입니다. 자, 포스코 ICT는 포스코 그룹 내 스마트 팩토리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죠. 자, RS 오토메이션은 로봇에 대한 모션 제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제조 및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링크 제네시스도 마찬가지 중소기업을 통해서 정부에 대한 국책 과제로 여기에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 삼성 SDS는 삼성그룹 내 스마트 팩토리 또는 공장 자동화. 과거에 네덜란드에 있는 현재 공장 자동화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했던 곳이 또 삼성 SDS였습니다. 자, 뭐 스맥이라든지 티라듀텍, 뭐 로체 시스템즈도 반도체 이송 로봇이죠. 그 반도체 이송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좀더 기억을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업들이 현재는 보면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바닥에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20만 원까지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약 5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자, 현대위아도 볼까요? 현대위아도 15일, 11만 5천 원 이후에 지금 5만 1000원까지 빠지고 난 다음에 소폭 반등은 나타나지만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자, 현대오토에버도 아직까지도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고, 그죠? 상단 자체는 막혀있는 형태로 지금의 추세적인 변화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왔죠, 지금. 자,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 현재 우상향을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과 함께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양상들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앞서 봤던 기업 중에 또 뭐 RS 오토메이션. 자, RS 오토메이션도 최근 들어서 감속기 관련 이슈가 되면서 또 로봇 모션 제어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시세가 조금씩 붙고 있는. 그러니까 작은 종목군들부터 조금씩 들썩들썩거리는 것이 주가적인 추이에서 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SM코어. 자, SM코어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가격적인 하락이 나타났어요. 18,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 5,100원대까지 내려가고 불꽃슈 패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닥 찍고 지금 서서히 반등이 나오지만 이제 21선을 돌파했죠. 지금 아직까지 바닥권역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포스코 ICT. 자, 포스코 ICT도 지금 큰 그림으로 한번 거치 놓고 보시면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습니다. 뭐 한 번도 오른 부분이 없을 정도로 2010년도 고점 이후에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왔던,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돌려가는, 앞에서 이제 소송이 걸리면서 2018년 소송이 걸리면서 지금 글로벌 그 베트남에서 히타치사와 소송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소를 함으로써 주가는 한 번 더 빠져버렸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정상적인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 내에서 가장 저렴하다고 평가를 많이들 합니다. 주가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조금 작은 종목군으로 보면 링크 제니시스 이런 기업들도 지금 현재 24,000원대를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바닥에 대한 움직임, 5,000원대 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나고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충분히 눈여겨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뭐 스맥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다 이런 스마트 팩토리나 또는 공장 자동화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대단히 크게 나타나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빠져있는 종목만큼 매력이 있는 투자 포인트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저렇게 저렴한 가격대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또 매수에 대한 매수를 할 수 있는 니즈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는 올라간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그 트렌드를 미리 선점을 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보일 때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2년도에 금량, 미래나노테, 지금 그런 종목군들이 8배, 6배씩까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카카오 9배가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산업적인 변화가 나타나지만 주가는 저렴한 기업들이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같이 현대차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 핵심 부분을 짚어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강연회를 통해 가지고 단독 강연회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뭐 입소문을 타고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시고 같이 좋은 정보들 나눴는데요. 최근에 유튜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들 소문 내주시면 또 저희는 더욱더 힘이 나서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